그 다음 이제 우리 뒤쪽에 이제 4장 쪽에 중기 업무 쪽은 자, 시험 문제가 여기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최소한 6개. 자, 조금 더 나오면은 이제 7개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로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무소 옮겨갔을 때 이전. 자, 이전도 꼭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의 빼먹은 적은 아예 없었는데 또 올해 빼먹었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좀 빼먹은 부분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엉뚱한 쪽에서 막 하나 나온 게 막 3개가 나오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도는 아주 정확하게 딱 지킬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다음 이제 자 92페이지까지는 크게 뭐 나올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93페이지에서는 겸업, 요 겸업은 한 문제가 매년, 여러분 정말 매년 시험 문제가 꼭 하나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법인이 공인중개사도 할 수가 있는데 법인도 겸업으로, 그러니까 중개업 하나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되니까 겸으로. 겸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14조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14조만 할 때 나왔는데 그 14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매년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만 이렇게 딱 보이는데 다섯 개가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이, 자 2번을 이제 다시 풀어서 이것도 겸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겸업은 6개 꼭 개수를 한번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게 6개다.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데 다른 내용들은 아예 안 냈었고요. 문장 갖고, 그러니까 저 용도가 상업용인데 뭐 공업용 그리고 농업용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바꿔서 자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용도는 상업용만 가능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다른 용도는 안 된다. 입니다. 문장 외에는 거의 자세히 안 냅니다. 그리고 주택. 자,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눌 건데 공법에서도 배우실 거고요. 주택에. 그리고 자, 그 옆에 문장 보실까요? 임대 관리 등. 자, 우리가 이제 임대 관리 이런 것들은 우리 중개 실무에서도 서서히 요즘은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 드려볼 겁니다. 임대 관리 등. 부동산에 뭐를 할 수가 있다고요? 관리 대행. 자, 관리를 못하는 건물들을 법인에서 이제 관리를, 공인중개사가 관리를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건물을 관리한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 관리하는 게 소유권자가 좀 비어 있을 거니까, 신경 못 쓸 거니까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관리대. 매월 얼마씩 받고 건물 관리해 줄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관리는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을 건데, 자, 규모가 적은 것들은 주택관리사가 안 할 거니까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 대행. 근데 시험 문제가 저 상업용을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 이렇게 바꿔서 안 된다 그입니다. 상업용만 해라 그입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임대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임대 뭐라고 했나요? 임대 관리. 그러니까 임대를 관리한다고 해야지 여기다 임대업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문장만 갖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관리업 그러면 안 되겠죠. 뭐라고요? 관리 대행. 그러니까 문장만 살짝 바꿔서 냅니다. 근데 표가 잘 안 납니다. 임대업 말고 관리업 말고. 그리고 용도는 이제 상업용만 가능하지 공업용 그리고 농업용 건축물은 안 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가로 1번이나 가로 2번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아예 안 낼 정도고, 그다음에 그냥 풀어서 설명만 좀 간단하게 놨습니다. 그냥 전 문장만 잘 정리를 해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기출문제 약간 소개해놨으니까 좀 이따 봐주시면 저렇게 나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94페이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건데 부동산의 이용상담. 근데 저 끝으로 연결해봐야 됩니다. 이용상담계입니다. 자, 건물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상담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우리가 이제 아예 땅 같은 거 개발한다고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개발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개발 뭐 상담. 그러니까 땅을 놀리지 말고 개발 좀 해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래에 관한 상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 그렇게도 시험 문제를 해봤습니다. 아니요. 개발 상담입니다. 개발업이라고 하면 가서 땅을 확보하고 가서 개발할 겁니다. 그 말고요. 상담.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땅 놀리지 말고 여기서는 개발해봐라 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지을 건지 주택 지을 건지 공장 지을 건지 간단하게 상담을 안내를 해준다는 거지 내가 개발을 한다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상담, 개발 상담, 그리고 거래 관한 상담.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1번, 2번, 3번에다 간단하게 설명해놨는데 저 문장 정도면 됩니다. 일단 개발업 그러면 X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내려볼까요? 그럼 이제 딱 중간 정도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다 소문제 내봤었고요. 정말 몇 년 내다 보니까 안 내본 문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그러니까 누가 경영하냐고 그럽니다. 그럼 개업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중개업자 그랬는데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 그럽니다. 공인중개사 개업하니까 사무소 문 여는 것도 개업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정보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보수를 받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보수를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누가 경영할까요? 앞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걸 이제 개업을 빼버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아니요. 누구요? 개업공사를 사장님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문장만 살짝 바꿔서 내고요. 그다음에 4번은 아까 1번에 있었던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다릅니다. 상업용.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용도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에. 그리고 오다가다 이제 모델하우스. 지금 용어가 견본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견본주택, 뭐 샘플주택 이러면 조금 애매한지 요즘 또 홍보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없어진 용어인데 그입니다. 주택에 뭐 분양대행, 분양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분양업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분양업 말고 분양대행. 남이 지어놓는 거 분양만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대행. 또 용도도 상업용이지 공업용이나 농업용 용도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딱 문장만 갖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95페이지에서 이제 5번 이제 그 밖에 해놓고 그 밖에는 가로 1번입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그럼 가로 1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95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 보면 5번 가로 1번이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법에나 이사업체 뭐라고 했습니까? 소개. 근데 여기 소개 대신에 이사업체 운영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문장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자, 이사업체를 어쩐다고요? 소개해. 어차피 이사 오죠. 이사 오게 되면 도배나 또는 이사를 하게 될 건데 그 업체를 뭐 한다고요? 소개해주는 일이지. 뭐 이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리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장 자체가 아주 세지면은 다 이상한 쪽입니다. 뭔 이사업체 운영이냐고. 뭐라고? 이사업체 소개. 라고 해서 이사업체 우리가 소개해 주겠다 이런 소리지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툼. 그 다음에 주거 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에 알선. 근데 여기다가 또 용역에 제공 이렇게 내봤습니다. 용역이 뭐라고요? 알선. 그러니까 요 알선은 소개입니다. 전화번호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는 거. 요것만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나, 그 다음에 공매 대상. 우리 경매 공매는 저 마지막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또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네, 경매 공매, 요 부동산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권리 분석.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경매가 권리 분석이 꽃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소리는 그냥 우리가 경매를 몰라도 하여튼 경매는 권리 분석이 꽃이다. 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권리분석이나 또는 취득의 알선. 경매물건 어떻게 취득하는지를 소개를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요게 보수가 50만 원입니다. 자, 간단한 건데, 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실까요?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뭐를요? 대리를. 그럼 우리가 이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서 아예 우리가 대신 써줍니다. 그걸 하고 이제 그러면 낙찰 금액이 나오면 낙찰가에다가 나중에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에다가 1.5. 그리고 감정가의 1%를 수수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를 꽤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들으시면 이제 상당히 많이 어려우실 거고요. 93페이지. 자, 요건 이제 계속 우리 본 수업할 때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요게 이제 조금 머릿속에 이제 쉽게는 좀 잘 안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못 보던 거니까 이제 93페이지에서 겸. 자, 우리 이제 중개업의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겸업. 요 겸업 6개는 매년, 정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문제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올해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올해 문제가 아주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겸업 6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용도 갖고 시험 문제 낼 건데요. 이제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 상업용.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용도 아니고 상가라는 소리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이 다른 용도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 꼭 이렇게 문장만 갖고만 살짝 냅니다. 그리고 및.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종류가, 우리 개론에서도 주택 종류가 자꾸 나오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고요. 자, 주택의. 그 다음 이제 주택을 어떻게 한다. 임대관리. 여기다 꼭 임대업 이런 소리 합니다. 여기 문장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뭐 프린트물 드리면서 뭐 임대업 X 해가지고 많이 써볼 겁니다. 중요한 길목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임대 관리 등,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에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건데, 부동산의, 그리고 관리대. 문장 많이 어려웠어요. 쭉 써놓으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인다고 해도 떼서 보면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앞으로 뭐 계속 볼 건데, 관리대행. 관리를 대신하는 관리대행을 누가요? 법인이. 법인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도 좀 들어볼 거고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이제 상업용인데 여기다 이제 농업용, 뭐 빈진하우스 같은 거, 농업용 건축물 이런 거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업용, 공장 같은 겁니다. 자, 용도가 상업용만 분명히 되고요. 다른 용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용도가 아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에서도 조금 조심하실 게,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정말 2차에서도, 원래 이제 본 과목은 2차가 아닌데도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요 구분은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건 안 하건 단독주택은 뭐고, 공동주택은 뭐고, 이 정도는 꼭 알고 정말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모르면 안 돼.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먼저 단독주택은, 여기 뭐 단독주택 하나 있을 건데, 그 다음에 다중, 우리 하숙집 같은 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중주택. 입니다. 그러면 취사설비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중주택, 하숙집에서 막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취사설비가 막 들어갔습니다. 방마다 가스가 막 달려 있습니다. 그런 집 소개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 위법이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다가구. 다가구 주택, 이거 다 다세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 바로 무슨 주택일까요? 단독주택. 근데 우리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단독 하나라는 소리죠. 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방이 몇 개가 있어도 소유권은 다 누구라고요?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방 여기 한 10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모두 다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단독주택입니다. 뭐 101호, 200호 이렇게 분리해갖고 구분해서 팔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여기도 이제 단독주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면적도 배울 건데 뭐 330이네, 660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면적도 배울 겁니다. 뭐 3계층 이하 하면서 배우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은 요 다가구하고 정말 다세대가 많이 헷갈리는데 다세대 주택. 그리고 층수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는 3계층이라고 여기는 4계층. 개수가 4계층입니다. 우리 오다 가다 보시면은 절대로 아파트가 5계층이다 보니까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은 몇 층을 못 넘어갑니까? 그렇죠. 5층을 못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뭐 주차할 수 있는 거기는 필로티인데, 필로티는 거기 층수를 안 치니까 다섯 개처럼 보이는데 무조건 네 개입니다. 네 개 넘어가는 순간, 다섯 개 되는 순간, 아파트가 되면서 형사적인 처벌도 받습니다. 나중에 뭐 벌금 받겠지만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연립주택. 여기 이제 연립주택도 뭐에 들어간다고요?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주택에서 면적이, 면적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납니다. 하나는 이제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하나는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3.3으로 이제 나누면 안 되긴 한데 0.306을 정확하게 곱해야 되는데 한 200평 정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세대가 이하고요. 다세대가 더 적습니다. 연립주택이 초과입니다. 660 초과도 가능합니다. 둘 다 4계층이라는 소리는 똑같은데 660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연면적이라고 했을 건데 게임입니다. 이제 아파트, 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거 뻔히 아실 겁니다.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소유권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주택은 두 명 이상이 공동 그랬잖아요. 두 개. 자, 두 명 이상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형태가 무슨 주택? 공동주택. 101호 소유권자, 201호 소유권자 모두 소유권자가 다 다를 겁니다.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두 명 이상이고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주택은 단독이 됐건 공동이 됐건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수 다 있습니다. 임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조심하실 게 아까 보셨던 임대업 그러면 안 돼. 임대업. 임대업 말고. 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계속 보실 건데 임대업 말고. 자, 임대업이면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리는 아예 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조심하실 게 관리업.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관리업.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겸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관리업이나 관리대행.
그러니까 이제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을 건데 그걸 대신한다고 했지 관리를 업으로 한다는 소리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기를 알아, 엘리베이터를 알아, 모릅니다. 자, 이런 거 모르니까 이거는 관리대행, 관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 관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절대로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개업들이 이제 서서히 이걸 하고 있다는 게 한번 왜 하는지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 이제 암호적이나 이제 제가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자, 갑이라는 분이 이 건물 주인인데 자, 이분은 저기 서울에 살고 계셔, 서울에. 근데 이 건물은 저기 부산에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그냥 한 KTX 타도 한 4시간 걸릴 건데 부산에 부산에 자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이 부산에다가 요 건물의 소재지가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날 무슨 일이 터지면 서울에서 KTX를 타고 왔다가 갔다 그럼 한 8시간 9시간 10시간이 걸릴 건데 거기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물 소유권자가 아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 못하네요. 관리 못하네요. 그리고 여기 101호 소유, 101호 세입자 A가 나가겠대요. 나가겠대요. 근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제 B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계약서 한 건 쓴다고 내려가면 비용이 나옵니까? 아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건물 자체가 이렇게 서울 양반이 부산에다가 건물 하나 사놓으니까 관리를 도저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K라는 누가요? 개업공인회사 그 주변에 계십니다. 저기 이제 부동산 이제 부산은 우리 해운대가 많이 유명하니까 해운대 우리 해운대 집값은 꽤나 높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조심하실 게 그러니까 우리 실무 때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서울에서도 저쪽에 바로 자 왜 비쌀까요? 한남 뉴타운이 될까? 그 다음에 반포 쪽이 될까? 한강 조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조망권 이런 것들. 그리고 꼭 연예인들 아주 집사하면 꼭 그런 쪽을 살 겁니다. 밖 보면 그냥 한강이 이렇게 딱.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바로 집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기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망권 때문에, 조망권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물을 이렇게 자주 보시면요. 그 막 물에 막 뛰어들고 싶고 해갖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주변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런 소리 그냥 못된 소리 하면 안 되겠는데 막 자살도 많이 하고 좀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으니까 괜히 그냥 물 옆에 살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좋긴 한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도 맨날 이렇게 한강 맨날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봅니다 한 번. 우리나 부러워하지 그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산에다가 이제 건물을 사놓다 보니까 서울 장반이 관리를 못하네. 관리를 못하네. 그러면 요거 이제 관리가 안 되면요 누가 관리를 할까요? 개업공사가 해운대 부동산 해놓고요. 해운대 부동산에서 우리 같은 이제 문을 여는 개업공사가 요거를 뭐 한다고요? 관리. 관리 좀 정말 좋겠죠. 그러면 아예 뭐 내려올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비용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왔다 갔다 KTX 비용. 뭐 한 50만 원씩 막 더 깨질 건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맡겨놓으면 전화만 딱 해놓으면 계약 써놓고요. 그다음에 송금해 주겠죠. 뭐 통장번호 알 거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그다음에 거기 이제 주변에 있으면 스스로 할 거니까요. 꼭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 합니다. 소유권자 어디 산다 계십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여분이 한 저기 경기도만 살아보세요. 내려가려면 아주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KTX 없는 데는 그냥 막 죽어나버릴 겁니다. 못 내려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 건물 쪽 어디 섭외하면 다 압니다. 전화번호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관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매월 이렇게 이제 매월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그냥 한 10만 원만 주세요. 근데 자, 10만 원 받으면 요거 하나만이면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한번 여러 개 모아보세요. 자, 이렇게 건물 관리 한 10개를 해봐봐. 한 달에 고정적으로 100만 원이 고정 수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관리하실 건가요? 저기 중개 보존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정호번한테 네가 가서 계약서 쓰고 와 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여기다 정말 이제 20개 정도 한번 건물 관리만 20개 그러면 이제 계약서 안 써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고정 수입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수입만 나온 게 아니라 또 계약서 쓰잖아요. 그럼 중개 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건물이 한 10개, 20개 되면요. 오늘은 저기 A건물, 내일은 또 B건물 다 선약이 다 잡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건물주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정말 좋아라 합니다. 또 막 비가 샌대요. 막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 때문에 내려오냐고요. 그러면 업체, 우리 이제 우리 기업들은 다 합니다.
어느 업체한테 딱 전화해서 좋아하니까 거기입니다. 그럼 가서 수리하고 비용 얼마 나왔습니다. 통장을 딱 쏴주면 그걸로 이제 끝납니다. 이런 것도 서서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할 거예요. 관리를. 여기 임대관리입니다. 지금 새 살고 있는 게 임대잖아요. 우리 이제 꼼꼼하게 나중에 볼 건데 임대관리. 오늘 나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임대관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 자꾸 이제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이제 좀 안 좋기는 하더라도 요 임대 관리가 요게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제 저도 이제 거제 강의 갈 때가 있었어요. 거제 저기 거제도 정말 아주 서울에서 가면 한 4시간 반 걸립니다. 차만 그것도 고속버스 도저히 그냥 자가용 못 다닐 정도로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하필이면 또 월요일 날 강의다 보니까 일요일 새벽부터 갔었습니다. 그것도 잘 수도 없으니까 새벽 한 12시 되면 또 차가 있습니다. 새벽에 떨면 한 5시에 떨어집니다. 밥 먹고 학원에 가서 강의할 정도였는데 정말 그 정도로 멀리 갔는데 하필이면 그 거제에서 뭐 한 900억인지 해가지고 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개업공사도 막 거기 걸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팠었습니다. 개업이 아니고 이상한 컨설팅 업체가 나중에 사고를 아주 대형 사고 쳐놨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반드시 이렇게 생기고 있고 근데 거기만 생겨나 꼭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다 챙겨갖고 아예 떠나버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먼저 자, 처음에 이렇게 서울에 계시니까 그리고 안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관리를 잘했겠죠.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나중에 이게 월세인데 자 이게 월세였습니다. 그럼 이제 월세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얼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1,000만 원. 월세가 이제 한 50만 원입니다. 월세가 이제 한 50만 원. 여기서 이제 방 하나가 만약에 101호.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잘 계약서 썼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요걸 이제 나중에 우리 컨설팅 업체가 요거 이제 사고 아주 대형 사고 쳐놨는데 요거 이제 월세로 주인은 이렇게 월세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컨설팅 이상한 업체가 요 컨설팅 업체가 요게 전세로 나왔다고. 근데 요 정도가 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한 요게 한 5천 정도였는데 지금 아예 안 그렇고요. 금리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요걸 더블로 계산해야 됩니다. 한 1억 1천 정도 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세를 이렇게 딱 1억을 받고요. 그다음 이제 이제 여기 원래 임대차다 보니까 저기 소유권자 저기 갑한테 갑은 모르니까 근데 월세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이렇게 이중 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해서 1억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주인한테는 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주인한테 팩스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1,000만 원만 보냈죠. 그럼 차익이 지금 당장 얼마가 있나요? 9,000만 원. 그러니까 요 9,0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방이 한 10개가 되면 얼마 될까요? 9억 됐습니다.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건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막 900억 상 이 정도로 돼가지고 이걸 다 챙겨가지고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고가 계속 주기적으로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갖고 잘했는데 이것도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받자. 그리고 요 계약서 써가지고 저 1,00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지금 1억을 받아놓고 1,00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자 월세 50만 원 이제 몇 번은 내고 그리고 이제 요 돈 모아서 이거 정말 한 여기서 한 100개만 대보세요. 900억, 90억 막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요걸 다 챙겨갖고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누가 물어주는지.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개업공사가 이 건을 몇 건씩을 이렇게 이제 컨설팅 업자가 이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업공사가 A, B, C, D 해갖고 여기 걸린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정말 심한 사람은 계약서 3개 쓴 사람도 있었고, 막 경찰 조사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중개 실무하실 때 우리가 할 때 무슨 컨설팅 업자가 막 급하다고 계약서 막 써달라고 우리 이제 고객이 오니까 그럼 저 건물 가자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를 잘못 써준 개업공사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돈은 다 챙기고 그리고 이게 막 경매까지 나갔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이제 간단한데, 자 먼저 아까 부동산, 자 부동산의 이용, 자 이용 상담, 우리 개론에서 다 배우실 겁니다. 이용 상담 그리고 개발 상담 다 요 문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 관한, 자 거래 관한 뭐 상담.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요 상담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용 상담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발 상담, 그다음에 거래 관한 상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들은 그러니까 무슨 딱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여기도 관리업 그러면 X고 여기도 개발업. 개발업은 아예 개발을 하는 업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개발 상담. 상담이라고 하지 개발업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는 자 이용 상담은 요 이용 상담은 우리 이제 공포 교수님 이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용 상담은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 봐라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그럼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요 건물 자체가 자 먼저 요 101호가 상가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상가. 근데 요즘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잘 될까 안 될까요? 상가. 근데 상가가 잘 안 됩니다. 상가가. 왜냐면은 요즘 이제 경기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외식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죠?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예전에 정말 좀 경기가 좀 좋고 그러면 외식 많이 해볼 건데 요즘은 좀 부담돼요. 게임입니다. 정말 막 예전 뭐 가자고 해도 피자 한 판 사주고 그냥 아예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 좀 어려워하고요. 거기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상가는 그냥 잘못 사는 상가가 된다고 해서 초상집 된다고 하는데 알바비가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러면 애들은 좋겠지만 알바비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상가나 여기서 종업원들 다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알바를 써야 되는데 알바비가 너무 높습니다. 영업은 안 되죠. 영업은 안 돼서 수입은 적죠. 알바비는 많이 나가죠. 이러면 합니까? 못합니까? 정말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대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 건데 막 대학도 있고 그리고 업무 시설도 막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업무 시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상가보다는 뭐가 더 나을까요? 원룸. 원룸이 더 낫겠죠. 원룸이. 자 그럼 이제 요 상가를 이 공법에 다 나옵니다. 자, 상가를 뭘로 이용할까요? 주택으로. 이렇게 주택으로 이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요걸 용도 변경이랍니다. 용도 변경. 그죠? 상가로 이용하는 것을 주택으로 이용하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용 상담.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은 한번 잘 보실까요? 주택으로 쓰고 있던 건 상시적입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던 것을 상가로 바꿀 때 이게 까탈스러울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가로 불도 많이 나가는 상가를 그래도 안전한 주택으로 쓰는 게 더 절차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렵다는 게 뭐 허가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있습니다.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근데 요 신고는 서류만 딱 접수가 되면요. 서류 딱 요건만 갖추면 저 시공구에서 알았어 하고 접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음식점 신고 이런 겁니다. 근데 허가는 요거 재량이 있습니다. 요건을 다 맞췄는데 재량 때문에 안 내줘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받아준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허가인지 신고인지 한번 잘 보실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용도 변경은 자꾸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 먼저 정말 불이 많이 나는 주택이 불이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상가가 매일같이 불 때잖아요. 손님이 저기 그냥 또 담배불 때문에 불이 났네. 자 이렇게 위험한 쪽에서 그다음에 상가 쪽에서 주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어쩔까요? 이렇게 까탈스러울까요? 간단할까요? 간단하겠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알았어 하고 받아줍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바꾸기도 사실 어렵긴 할 건데 주택 안전했던 주택에서 그다음에 상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차가 어떨까요? 허가. 네, 여기 이제 허가입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 공법에서도 다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아홉 개 시설고 막 배울 겁니다. 요건 이제 허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신고만 해주면 간단하게, 근데 함부로 그냥 신고해갖고 바꿔놓으면 아주 못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용 상담인데, 요것도 이제 하나씩 이제 아까 이제 개발 상담입니다. 요거 이제 개발. 자, 개발 상담은 약간 또 다르겠죠. 자, 개발해보라고 땅을 깁니다. 개발 상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갑이라는 분은 이제 요 분은 땅만 이렇게 땅 소유권만 갖고 있고요. 근데 소유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라? 개발 좀 해봐라.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개발 상담에서는 개론에서 많이 볼 건데 지역 분석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지역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을 건가? 주택이 좋을 건가, 상가가 좋을 건가, 아니면 또 공장이 좋을 건가, 지역 분석, 그리고 또 개별 분석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넓게
요거 이제 넓게 분석하는 겁니다. 넓게 분석해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그 물건에서 이제 봤을 때 개별 분석 해서 이제 건물 정할 건데, 딱 보니까 상가가 좋을 것 같아요. 상가. 상가로 결정했습니다. 주택 말고 공장 말고. 그 다음 이제 요 개별 분석은 이제 건폐율이나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걸 적용해서 이제 바닥 면적 얼마, 그 다음 층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상가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가. 보셔야 됩니다. 상가가.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이제 나중에 공포에서도 배우실 건데, 건폐율 해가지고 건폐율 60%, 60평. 그 다음에 뭐 300% 하게 되면 요 층수까지도 딱 나올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로 충분하게 건축을 또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놀리지 말고 뭐 해봐라? 개발해봐라. 개발해봐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법에서도 좀 배우시긴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요, 뭐가 싸지냐면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요거 사업용이라고 합니다. 사업용. 왜냐면은 나중에 건물 막 지으세요. 그럼 돈 들어가는데 건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 근데 요게 사업용 토지가 되면서 나중에 재산세 나올 겁니다. 사업용 토지가 되면은 재산세. 매년 내야 된다는 재산세가 엄청 낮아집니다. 나중에 요율이 나올 겁니다. 뭐 0.2가 어쩌고, 0.3이 어쩌고, 0.4가 어쩌고 하면서 재산세. 근데 여기 마지막이 10억입니다. 10억. 나중에 비사업용 여기가 1억입니다. 1억. 이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뭐 여기가 0.2%, 그 다음에 0.3%, 사업용은 0.4%, 비사업용은 여기 0.5면서, 그 다음에 금액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요거 세법 시간에도 다 배우실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건물 지으면 나중에 땅 가치도 올라가면서 이제 나중에 또 세금 부담도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주택이면 여기서 뭐 2년 보유만 하면은, 거주만 하면은 조정적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세금도 비과세가 나와. 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땅을 정말 노리고 있으면 나중에 나대지로 세금만 왕창 아주 폭탄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 세법에서 배우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개업 공인주사. 이제 문장만 잘 보시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네, 뭐 공인주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한 대상으로 한. 그다음 이제 누가 이제 경영입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문장 뭐 저것만 중요하지 뭐 크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영기법이나 그다음에 경영정보에. 요 정보에 이제 뭐를 제공. 여기 이제 경영 정보입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정보 제공이고 컨설팅이고 여기는 정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저기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습니다. 정보에 제공을 해주고, 그러니까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개업하실 때는 정말 확인 설명서 어떻게 써야 되나, 거리 가서 어떻게 써야 되나,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기법을. 그리고 경영 정보를 제공, 법인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파견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뭐 요건 이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저기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내용만 다릅니다. 상업용 건축물 여기도 똑같고요. 자, 건축물, 그 다음 이제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주택에, 자, 주택에 여기는 분양된 모델하우스 보셔야 됩니다. 분양. 저기는 아까 관리 대행이었습니다. 분양. 자, 분양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분양 대행.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또 가보면요. 저기 이제 쭉 해갖고 어디 견본주택 이런 게 딱 나올 겁니다. 견본주택.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견본주택 있는 거 보면은 저기다가 한 2000세대 딱 지어놨다는 겁니다. 2000세대.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홍보관이라고도 많이 할 건데, 그러면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팜플렛 같은 거 많이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견본주택 가시면 이제 우리 팜플렛 같은 게 많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요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무실도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좋아할 건데, 그 팜플렛 보고 저기 가서 새 집이 있으니까 그거 분양받는 거 어때요? 라고 해서 그 분양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행. 분양 대행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대신하겠다고. 우리 사무소 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말고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건물 세대수 2000세대 지어놨는데 그거 분양받자고. 그래서 분양대행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분양대행은 우리 보통 이제 2억이면은 우리 보통 집은 0.4밖에 안 됩니다. 딱 지키라고 합니다. 0.4. 그러면 20만 원 나왔겠죠. 4만 곱하면 되겠죠.
8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80만 원. 그입니다. 이건 이제 중개 보수입니다. 요 80만 원은 여기 이제 중개 보수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저 아파트 같은 것은 중개 보수 80만 원밖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요 분양 대행에 대한 요 보수는 아예 여기다가 이제 아예 그죠? 요런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2억 정도 분양대행 하나 계약서 써주면 이거 막 500만 원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중개 보수가 정말 몇 배요? 여긴 정말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진짜. 여기는 따로 정해진 보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견본주택 그 홍보관 그 시공사가 이제 아예 줄 건데 시행사가 줄 건데 얼마 주겠다. 그럼 거기서 충분히 아예 이런 중개 보수 아주 속 터져요. 이거 월세 내고 나면 월세도 부족할 겁니다. 요 정도로 한목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게 분양대. 그러니까 여기 중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리대와 분양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신경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중개 사무소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이천에도 이제 강의를 가보면은 그쪽 지역에서 많이 하던데 저기 유튜브. 유튜브에다가 이거 올려놔요, 진짜. 저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그 다음에, 거기도 요즘은 이제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좀 찍었는데, 요즘은 잘 찍었습니다. 잘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실수하게 되면 다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올해는 안 하니까 한 10분 정도로 이것도 길면 또 안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20분, 그럼 30분, 그럼 절대 안 봅니다. 쪼개갖고 딱 올리면 될 건데, 그리고 애들은 유튜브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홍보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든지 거기 사무소 어디 있어요 해갖고 찾아옵니다. 진짜로 내비 찍고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꼭 정말 아주 속 터지게 이래 중개 보수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분양 대행도 해보고 그다음에 관리 대행도 해보고 관리 대행 해보면 정말 업체만 그리고 건물만 몇 개만 딱 나오면 다른 거 계약서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저기서 계속 돌려가면서 오늘은 A 건물 내일은 B 건물 그리고 C 건물 네, 모레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런 건 정말 괜찮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관리대행 하려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신 분, 제가 아신 분도 저 자격증을 따로 따신 분도 계십니다. 저거 관리하려고. 나 자격증이 있다. 나한테 맡겨라 해서, 근데 직원까지 두고 있습니다, 직원까지. 저 관리만 하는.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기업처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가 안 나오냐고요. 매년 나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아까 이제, 요거 이제 돈이 될 만한 게 없죠. 중개인이 의뢰를 하면은 이사 올 때 이사업체 소개하고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의뢰를 할 건데, 이사. 그 다음 도배입니다. 다 오면 이사하잖아요. 이사나 도배업체 소개. 자, 요거 이제 문장으로만 많이 나왔었고요. 자, 이사나 도배업체 뭐라고요? 운영이 아니라 소개. 딱 문장만 갖고 나옵니다. 소개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 용역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용역에 뭐라고요? 제공 말고 알선. 그러니까 요거 딱 두 군데만 가지고 문장 나오지 다른 거 나오질 않습니다. 용역은 뭐라고요? 알선. 근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사업체 운영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이사업체를 운영하냐고. 이삿짐 센터 할 거냐고. 아니요. 전화번호만 알려주라는 겁니다. 뭐 엘로캡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업체 운영 말고 그리고 용역에 제공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삿짐 나르고 도배하고 있고. 이건 아예 엉뚱한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용역업입니다. 서비스를 업을 한다. 자, 지금 다 세 글자 다 이상합니다.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분양업도 있습니다. 분양업도. 그리고 용역업도 했습니다. 자, 그 세 글자는 다 세져갖고 다 이상한 쪽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일입니다. 소개만 하라고, 알선만 하라고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말고는 다른 문장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정윤우 씨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 공매. 자, 경매나 공매도 정말 돈이 많이 되는데 경매나 공매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는 싸게 사기가 좀 어려워요. 경쟁자도 엄청 많아져갖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금매물보다 막 지금 더 비싸게 나옵니다. 자, 경매나 경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찾고 지금은 좀 많이 어렵고요. 말소기준권리 찾아서 죽느냐 사느냐 요거 분석하는 게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그다음에 경매물권 취득계입니다. 취득의 알선. 막 서울이나 아니면 대전이나 이런 데 다 법원이 있습니다. 취득의 알선. 정말 매일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월요일만 하는 데도 있고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전국에 다 법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취득의 알선. 이건 좀 약한데 이거 말고 이제 매수 신청. 그다음에 입찰 신청에. 요 매수나 입찰 신청에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리.
요 간단하게 권리분석 듣지만 찍고 위험하네요, 안전하네요, 요것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경매물고 취득하러 안내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법원 갑시다. 취득하게 해줄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취득 알선입니다. 그리고 요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우리가 민법에서도 대리를 배우실 건데 내가 써줄게. 갑이 가서 을 명의로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매수 신청의 대리.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누구도 한다고요? 개업 공인주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말 우리 부동산에서도 할 일들이 꽤나 많은데 이런 것들 정말 아주 좋은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아주 괜찮은 내용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그다음 이제 한번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저런 업무들을 한번 잘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고 자, 뒤에 이제 문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정말 이제 바로 올해 나왔던 거 30회 그리고 그전에 나왔던 거 29회. 그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씩이나 소개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박스 내용만 다르죠. 형태도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럼 올해도 가면은 딱 이 박스 형태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올해도 가면은 저런 거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아예 문제 안 풀리지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뒤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